안녕하세요. 아,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물어볼까, 맛집?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면 샵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맛집이나 추천받을 만한 데 있어요? 일단 오코노미야끼는 여기 하초를 요새 많이 가는데 정선부터 막 가시면 밥 세 그릇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남포도 맛있어요. 남포. 양은 적지만 아주 맛있어요. 근데 한 10인분 정도 시켜야 돼요. 네. 내가 차려면? 네. 그리고 뭐 베이커리는? 베이킹 스틱. 네.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아, 지나가다 봤는데. 네. 야, 여기 정보가 다 있네, 여기는. 네. 아, 근데 먹을 때는 자꾸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자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붓는 거예요. 즐겁게 먹으면 안 그래, 진짜로. 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먹을 때는 행복하게. 그리고 운동하면 되지. 안 그래, 여러분? 아니, 선생님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안 먹으면서 아니잖아요. 응? 안녕하세요, 세세세 여러분. 접니다. 자, 오늘은 일상. 여기가 좀 저희 집하고 가깝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좀 핫플레이스여서 그러니까 젊은 분 되게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혹시 맛집이나 뭐 추천받을 곳도 물어볼 겸 해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덜 덥기는 한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 다 커플끼리 왔네. 에이씨, 뭐하는 거 혼자 와갖고 이게 혼자 주말에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희도 주말에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진짜 맛집이 많대요. 저도 집 근처신데 자주 안 나오시나요, 여기까지는? 난 집 전방 얼마 그 안에선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 되게 안정권에 많이 살고 있죠. 맛집을 알만한 분들? 찾아볼까? 어떻게 잘하는 사람 어떻게 찾지? 젊은 분들. 안녕하세요. 아, 친구분들? 네. 아, 저도 이근처 살긴 하는데 여기를 안 돌아다녀서 몰라서. 여기 그러면 가장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유명해요. 토리성경. 여기 뭐 파는 거예요? 고기? 솥밥. 솥밥? 네. 맛있어요? 네. 먹어봤어? 네, 먹어봤어요. 그것도 웨이팅 있었잖아. 네, 웨이팅 있어요. 나는 맛있는데 못 가. 웨이팅 때문에 못 가는데. 혹시, 아, 참, 세리티비 봐요? 네네. 응? 당연히 흰일이잖아. 많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아,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물어볼까, 맞지?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면 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한 4-5년 정도. 아, 4-5년 전부터? 그럼 여기 그럼 다 하시겠네요? 네. 혹시 맛집이나 추천받을 만한 데 있어요? 일단 오코노미야끼는 여기 하초를 요새 많이 가는데 정선부터 막 가시면 밥 세 그릇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남포도 맛있어요. 남포. 양은 적지만 아주 맛있어요. 근데 한 10인분 정도 시켜야 돼요. 네. 내가 차려면? 네. 그리고 뭐 베이커리는? 베이킹 스틱. 네.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아, 지나가다 봤는데. 네. 야, 여기 정보가 다 있네, 여기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서 뭐 좀 살까? 맛있다는데? 더워.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데. 아, 여기 또 뚫어놓은 베이커리 맛있으면 또 일로 사러 와야겠네. 바게트가 맛있게 생겼어. 언니, 저희 모찌 주세요. 장난감, 강아지 장난감. 여기 파시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진짜 모찌 팬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모찌 좋겠다. 요즘에 걸어다니면은 이런다요? 어? 여기 나와서 해놨던 강아지 아니에요? 그 천재견 아니에요? 그다 갑자기 지나가면 동네분들은 내가 말고 아는 동생이 가끔 산책시키면 엄마 일하러 갔구나. 짠. 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데가 짜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서울숲 누룽지 통닭구이 집 왔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를 조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예전엔 저 어렸을 때는 차 뒤에 그 동네 앞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자주 먹은 기억이 나는데 한동안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있거든요. 다 찾다가 보니까 근처에 있어서 와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켜볼 텐데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오리지널, 그냥 본연의 누룽지 통닭 을 좋아하고 나머지는 맥주랑 같이 먹기 좋아할 만한 거를 몇 가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시킬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우도 하려고요. 네. 시그니처 누룽지 통닭, 네. 누룽지 양파, 콘치즈, 누룽지 파닭, 떡볶이 하나 주시고요. 생맥 500, 완전 시원한 거 하나 주세요. 완전 시원한 거.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페리카나도 있었고 멕시카나 있었고 처갓집 있고 몇 가지밖에 안 됐었잖아요. 지대가 알 수도 있어. 야, 누가 봐도 나보다 한참 오빠 이거 오빠인 줄 알을 텐데 무슨. 아,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저 PD. 엄청 시원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그러다가 이젠 뭐 BHC, BBQ, 프라다 다 솔직히 맛은 봤는데 가장 맛있는 거는 프라다 중에서도 그 다리 윙. 그리고 고추마요 소스집이 맛있긴 했어요 처음 나올 때. 프라다 광고주분님 보실 수도 있거든요. 에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프라다기 좀 럭셔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패킹이 기가 막히지. 패킹 기가 막히고. 맞아. 그 리치 컨셉. 저거 딱 어울리는데. 모델 치고는 완벽하지 뭐. 안 그래요? 광고진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위기 저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먹어도 정혜인 씨보다는 훨씬 닭을 많이 시켜 먹는 사람으로서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광고주님. 기다리게 있겠습니다. 안 그럼 찾아간다? 뭐 이러면요. 자, 우선 시원한 맥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 테라? 보이면 안 되잖아. 자. 유튜브에 상관없어요. 아, 그래? 네. 이걸 보고 있는 테라 관계자분께. 아, 그래. 아,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맥주를 가장 즐겨 해요. 짠, 광고주님, 맥주 광고주님들 시원하게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돈 주고 사 먹을게요. 에휴, 뭐 광고야 광고는. 어우, 완전 시원하다. 지금 요즘 날씨에 정말 딱 어울리는 톤 치즈. 이거는 누룽지 파닭입니다. 파닭. 이 닭은 1인 1닭은 먹는 사이즈지. 삼계탕 닭이니까. 여기 누룽지가 되게 매력있어요. 이렇게 잘 구워주셔갖고 어르신들 좋아할 수밖에 없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셨죠? 맛있다. 앉아.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우, 맛있다. 저는 항상 가면 본연의 맛 되게 좋아요. 오리지널. 진짜 딱 삼계탕 사이즈 닭이에요. 와, 누룽지가 완전 잘 눌었지, 이렇게. 누룽지. 이게 밥도 밥인데, 진짜 야들야들해요, 이 살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소스 있어요. 이렇게 겨자 소스인데,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기름 쪽 빠지니까 진짜 엄청 더 고소해요. 담백해. 아, 맛있다. 역시. 아, 이것도 시켜 몰랐네. 주먹밥. 이런 건 밥 한 공기 아니야? 히밥님 다시 한 번. 아, 히밥한테는 한 입이지. 여기 히밥 될 거면 여기 다 끝나는 거. 여기 전기구이 끝났어. 문 닫아야 돼. 문 닫고 먹어야겠다. 저는 그거를 라이브로 봤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긴 하시더라고요. 그치?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날 안 먹었다는 거 별로. 저는 그때 말씀하셨던 그 김중국 씨와의 세 명의 합방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꼭 한번 성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야? 김종국, 나 그다음에 히밥이야? 그 세 명, 세 명 모여 재밌겠다. 큰 종국, 중간 종국, 작은 종국 이렇게 해서? 그 가능할까? 조회수가 터질 것 같거든요. 종국도 엄청 많이 먹은 거 알죠? 진짜 잘 먹어요. 감독님 닮은 걸로 이렇게 있는 댓글 추천이 왔는데 일단 김종국 씨. 아니, 왜 자꾸 많이 닮았대? 그 다음에 손호영. 윤성빈. 윤성빈? 왜 눈 작은 사람은 다 닮았대? 왜 다 남자만 닮았대? 여자는 없나? 여자 힙합. 근데 옆에서 보기 닮게 닮았네. 자, 이번엔 콘치즈. 아, 근데 진짜 치즈 되게 많다. 이게 이걸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 없죠? 진짜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빼고. 응? 아, 근데 먹을 때는 자꾸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자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붓는 거예요. 즐겁게 먹으면 안 그래, 진짜로. 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먹을 때는 행복하게. 그리고 운동하면 되지. 안 그래, 여러분? 아니, 선생님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안 먹으면서 아니잖아요. 응? 얘는 팥치킨. 양파 전기. 근데
베랑냐랑 식감도 그렇고 이게 딱 되게 깔끔하고서 맛을 당겨주는 맛. 파가 갖고 있는 파향이 고기의 이런 향과 이걸 되게 잘 어울리게 해줘서 나는 파가 훨씬 더 맛있기는 해. 근데 이것만 먹으면 약간 질릴 수 있거든. 이거는 좋은 거, 좋은 아이디어. 짠! 짠! 저희가 그때 그 골프 썰도 사실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썰이 있으실까요? 아나 이런 거 있어.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항상 먼저 서둘러서 준비해서 나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서 그런 이런 스타일인데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 경기에 나갔어요. 그 주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둥 치고 뭐 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지나가면 괜찮아서 플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18홀을 다 마무리 못하고 내 다음날 새벽에 다시 또 나가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스윙도 아니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7시 반에 내가 쳐야 되는 그 자리까지 무조건 와 있어야 돼. 알람 맞춰놓고 프론트에 전화를 해놓고 해놨단 말이지. 잠자고 방 누가 바깥에서 막 빡 두드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빡 두드리는 거야. 내 방인 것 같은 거야. 갑자기 막 두드리는 문을 열었더니 내 캐디가 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7시인 거야. 7시 반까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어디 보면서 양치만 하고 가갖고 아무 정신 없이 가갖고 그냥 땅 할 때 하고 들어온 거야. 그때 그 이후부터 이 시간 알람에 대한 게 이게 너무 각인이 돼서 그런지 완전 아 나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깜짝 놀랐어. 대신에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네요. 완전 시간에 대한 항상 미리무리 움직이고 항상 더 부지런한 것도 그때부터 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그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잠을 지금까지도 새벽에 잠자다 꼭 시계를 확인해. 약간 그런 안 좋은 게 생겨갖고 습관이 되신 거예요. 짠! 짠! 말복이 지난주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누룽지 통닭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 여러분 이거 뭐 협찬 광고 아닙니다. 제가 원래 오는 곳이고 맛집 치킨 찾으면 꼭 나오는 장소가 여기였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숲 누룽지 통닭이라는 곳입니다. 시원한 생맥 드시고 또 8가지의 다양한 전기구이가 있어요. 근데 꼭 누룽지 통닭, 그러니까 누룽지가 통닭 안에 이렇게 눌러서 주기 때문에 가족분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이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무더운 여름 이렇게 시원한 맥주 함께 잘 무더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콘텐츠는 더 재밌는 걸 볼게요. 안녕. 짠.